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예. 네.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부자가 지옥에 가 있네요. 근데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우리가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부자로 살 수도 있겠죠. 육적으로 부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들어간다면 이 땅의 부요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시간 먼저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은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인가 같이 보고자 해요. 말씀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에 절대 가면 안 돼. 눈이 범죄하냐? 눈을 뽑아버려. 발이 범죄하냐? 다리를 잘라버리라니까. 손이 범죄하면 손을 끊어버리고 장애인으로 살더라도 지옥에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 모두 이곳에 계신 주님을 사모하고 이 수요일 밤에 비가 오지만 후덥지근한 이 날씨에 주님 만나고자 나오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이곳에 계신 한 분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잠깐 어떤 곳인가, 성경은 지옥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네, 마가복음 9장 48, 4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9절 말씀 있습니까? 네, 4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계시록 20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 외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옥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다고 합니다. 또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도 되어 있고요. 흑암입니다. 지옥은 어두운 구덩이라고 되어 있어요. 죽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형벌의 장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 다 볼 수 없어서 예, 대표적인 말씀만 봤습니다. 자, 우리가 죽었다라는 건 우리는 몸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이 육신의 흙으로 된 몸과 내 안에 나와 똑같은 영혼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 움직이죠. 제가 이 시간 살아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살아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걸어오셨죠. 네. 근데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과 영혼이 분리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허리가 아픕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저 허리 안 아프거든요. 허리가 아파요. 근데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됐죠. 그러면 제가 허리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 몸의 허리가? 안 아프죠. 예. 그 내가 죽었어요. 그러고 영락공원에 저기 그 불구덩이 속에다가 탁 넣어갖고 태워. 내가 벌떡 일어서, 아이고, 뜨거워. 나올까요? 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처 생각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자, 고통을 느끼는 건 뭐가 느껴요?
육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 오랫동안 일하시고 힘들어서 팔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요. 자, 근데 죽은 사람은 어깨가 아픈지도 모르고 허리가 아픈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때려도 몰라요. 그 뜨거운 불못에 불에다가 그 영락공원에서 꼬실러도 아이고 뜨거우고 나오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몸 안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고통을 느낀다는 거. 근데 이게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내 안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착각하고 사시는 분 가끔 있어요. 예수 믿으신 장로님, 예수 믿으신 안수집사님, 예수 믿으셨던 권사님이 자살하셨대요. 그분들은 죽음으로 끝인 줄 알았나 봐요. 이 내 몸 안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하셨나 봐요. 혹시 이 중에 계신 분들도 미처 생각을 못하시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깨달으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거는 내가 아무리 힘이 들고 아프고 했어도 내 몸 안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 육신은 아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 안에서 빠져나간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눠지는데 지옥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구더기가 우리의 살을 파먹는데 이 구더기는 죽지도 않는데요. 우리 구더기 보기만 해도 징그럽죠. 이 요새는 구더기 볼 수가 없지만 우리 본문 말씀에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이 말씀이 빨간 글씨로 써져 있죠?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시죠? 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삶에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첫 번째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급 배옷으로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이 부자는 청지기 삶을 살지 않았거든요. 청지기의 삶.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그 16절 1절에 보면은 1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해서 나와요.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시면서 쭉 그 얘기를 하시고 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뭐 지혜롭게 했다 그 얘기가 나오시면서 이 말씀 우리가 19절부터 오늘 본문을 봤는데요. 18절에 뭐라고 마무리가 돼 있냐면 가늠한 것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너무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가늠한 얘기가 18절에 딱 한 구절만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는데 13, 14절 혹시 준비되어 있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다 펼쳐 있으시죠? 누가복음, 예예, 나오네요. 누가복음 16장 13,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가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을 가늠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 우회 구절에 보니까 연결되어 있는데요. 가늠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이유가 이 부자는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이 부자가 예수 믿은 사람인 거 아시죠? 몇 절에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예수를 믿었어요. 믿는 분인데 지옥에 갔어요. 믿는 분인데 지옥을 갔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런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돈도 좋아한대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간음이 나온 거예요.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간음이에요. 그래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신 이유는 이 물질을 물질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죠. 물질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반드시 흘려보내라. 주라는 거예요. 줘서 흘려보내고 많은 영혼들 구원시키고 육으로 가난한 자들 물질이 있다면 그들을 섬겨라. 영으로 너가 부자냐? 예, 연약한 자들 섬겨라. 기도해줘라. 그런 뜻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부자는 나누지 않았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자기네들끼리끼리 호화롭게 왕래하면서 셀모임한 것 같아요. 부자들끼리만. 우리가 사역을 하려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테스트하시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은 성경에는 가장 작은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준비가 안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면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오고 이것에서 쭉 비롯돼서 간음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물질은 가장 작은 것, 테스트,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하시는 것이고 가장 작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에 충성된 자들은 반드시 더 큰 것에도 충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물질에 많은 사역자분들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없으면 금식하시고 주시면 감사히 맛있게 먹고, 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예, 주님도 제일 먼저 시험 받으셨던 것이 물질에, 예,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처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40일 금식하고 너무 배가 고프셨지만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가장 먼저 테스트 하셨던 거예요. 우리 모두 물질에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물질은 하나님이 주셨고 흘러보내라고 주셨고 반드시 이 물질을 영혼 구원하는 데 쓰이고 가난한 자들, 내 주위에 있는 자들을 살리라고 주신 물질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 것이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감동 주실 때 내놔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20절하고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으로 아멘. 두 번째 이유는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거지가 어디 있다고 돼 있죠? 대문 앞에 있다고 돼 있죠. 부잣집 대문 앞에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근데 뭘 음식을 줬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배불리려 하매 그랬어요. 배불렀다, 주온 걸로 배불렀다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배불리려 하매 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우리 옆에도 권사님 계시죠. 지금 코로나로 어렵게 사업을 운영을 못하시는 분들도 말은 못하지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셀 모임해요. 끼리끼리 먹고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 셀 안에 내 교구 안에 정말 힘들고 물질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이고 영적으로 너무 눌려 계시는 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할 힘도 없는 성도님들 코로나가 무서워서 믿음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 이게 부단 성경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진 게 많고 먹고 쓰는데 하나님께서 넉넉히 흔들어 넘치도록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정도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축복 받으신 줄로 믿어요. 근데 우리는 피폐한 영혼들 왜 당신은 코로나 그까지 것 때문에 예배도 못 나와? 그런 말은 우리는 너무나 잘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주셨나요?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거의 넘어가는 수준이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어요. 그분들이 굉장히 자영업 하신 분들이 많이 어렸을 것입니다. 어르신들 정말 젊어서는 주님 정말 잘 섬겼고 뜨겁게 했지만 연세 드셔서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교회까지 걸어오지 못하시고 그래서 예배 제대로 못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우리는 생각하고 바라봤는지요. 이 부자가 자기 바로 대문 앞에 있던 거지 하나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호화롭게 살면서도 날마다 연락하면서 살았어도 자기네들끼리끼리만 살았다라는 거죠. 요한 1서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라가는지 요한 1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람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너도 형제를 위해서 죽어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본으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주위에 영적으로 눌려서 계신 분들 없으신지 물질이 없어서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없는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 가까운 형제 영혼육 전인 구원입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오신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먼저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부자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 아니야 라고 이 부자에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자기 생각, 근데 부자는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 내 상식을 지옥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한 내 자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지옥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가 지옥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가 있거든. 그들에게 말 들으면 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생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지옥에서도.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가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거예요.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상식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까지 갖고 간다는 건.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내 자아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는 순종할 마음도 없었고 늘 회중석에 앉아서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살으라는 것 같다. 아이고 저 목사님 말을 잘 못 알아듣고 계시네. 그냥 이거는 옛날 그때 그 옛날 성경 이야기고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 돈이 있고 봐야 된다니까요. 먹고 살고 봐야 된다니까요. 교회도 돈 없으면 교회 못 와요. 헌금 안 해보세요. 나를 사람 취급이나 하나. 그러면서 회중석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지옥까지 갔네요. 제자도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계속 말씀하세요.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자들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제자도,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 절대 따라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도 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우선입니다.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저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 자기 부인을 성령의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지옥까지 따라간다니까요. 지옥에 가서도 부인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반드시 기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애통함으로 주님 내 생각, 내 뜻, 내 상식, 내 방법, 내 야망, 내 꿈 다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내 자아예요. 내 생각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 속에서 말씀은 역사합니다. 예, 모든 축복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 외에도 우리 주변에서 나를 축복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권사인데 집사님이 나를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할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순천에서 오신 순천인가요? 그 권사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하셨습니다. 믿는 자 속에서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야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선지자들이 하나님 신뢰하시는 줄 다 믿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시면 견고히 선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 좋은 일이 됐든 안 좋은 일이 됐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걸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가 견고하게 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선지자를 신뢰하라.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형통이라는 단어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형통하였더라 그랬어요. 주님이 함께 계신대요. 예, 이것이 형통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이 부자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아는 지옥까지 끌고 갔는데 회개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옥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마지막 절에 그렇죠. 회개하리이다. 지옥은 누가 간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간다. 예, 이 부자는 살아있을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본인이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본인이 의인인 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본인이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회개가 안 된 거죠. 교회 안에 의인이 많으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둘 중에 하나죠. 교회 안에 의인이 많으면
교회는 지옥입니다. 교회 안에 죄인이 많으면 교회는 천국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예,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칭의, 칭함을 받았습니다. 의인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절대 의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 주님을 만나지 못했는데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형벌을 우리 모두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부자는 죄인임을 본인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이죠.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대가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받으신 그 고통과 형벌, 저주받은 자들이 달리는 나무에 달리셔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고난이다. 십자가는 고통이다. 십자가는 형벌이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것이다 라고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반쪽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을, 정말 본인도 그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했지만 그 십자가를 왜 지고 가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앞에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무릎을 꿇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갔던 이유 네 가지를 오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흘러보내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 내 것인 줄 알고 가둬놨습니다. 우리끼리끼리만 먹고 놀고 연락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형제를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관계전도해서 교회만 데려오는 것이 전도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실족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 셀 안에도 얼마나 많은 실족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분들 약한 무릎을 세워주는 것도 전도자의 역할입니다. 아멘. 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가까이 있던 거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 부자는 지옥 갔습니다. 우리 셀원,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셀원들, 물질이 힘들어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반드시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부자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식, 내 상식으로,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옥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부인이 반드시 이 땅에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나를 사랑했기에 그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셨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저 큰 십자가를 예수님은 내 죄값을 저렇게 치르셨을까? 이것이 내 죄인데. 그런 예수님, 내 죄를 다 감당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할 것이 아니오. 10년 가운데 깊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사랑 베풀어 주신 예수님,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네 가지를 나눠봤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습인 것 같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늘 들었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알고 보니 주님의 뜻은 이것을 삶으로 적용하라는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